여름비의 속삭임이 가득한 대숲. 이곳에서는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빗소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렇지. 그 막 이 대나무 공명. 멜로디네. 멜로디가 있네. 자연 속에서는 그 많던 고민과 걱정들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하죠. 아, 야, 와우, 야, 형 냉기. 와. 하루 24시간 음악만 생각하던 두 남자가 기타 하나 둘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야, 에어컨이 웬 말이냐? 어우, 다녀왔다. 최고다, 최고. 아, 이게 여름이지. 좋아.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한국기행과 함께. 음악이 흐르는 두 남자의 여행길 따라가 볼까요?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여 있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신라시대부터 차 재배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하동은 야생차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천년 차밭 속으로 기타를 둘러맨 청년들이 들어섭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녹차를 손으로. 아, 이걸 하시는구나. 손으로 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 소리가 되게 낯설지 않아요? 어떤 소리? 지금 우리 이 소리. 이 플립 소리? 예. 네. 뭔가 이 몸에 플립이 닿아서 나는 소리 있잖아. 여기서 들으니까 정말 완전 다르지. 이게 완전 녹음실에서 이런 소리 났으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늘 녹음실에서 그 스피커 각도 정확하게 딱 해놓고 그 지점에 앉아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긴장 상태로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몸에 흡수되는 느낌이랄까요? 거의 한 반년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맨날 작업하시느라. 그렇죠. 이런 광경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이 차밭이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저희 이렇게 딱 5선지 한 오케스트라 악보. 5선지? 네, 쭉 펼쳐놓은 것 같아요. 야. 와, 한 이 정도면은 한 2악장까지는 나오겠는데요. 향긋한 녹색의 오선지 위에 이들은 어떤 음표를 그려넣었을까요? 작업실 밖 세상으로 소리 여행을 떠나온 청년들. 자연 속에서 만난 소리는 색다른 감동을 안겨줍니다. 형님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 좀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은 우리는 사진 찍어서 나 여기 왔어 하고 보내주잖아요. 그렇지. 그분들은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신대요. 아, 소리를 녹음해서 네, 되게 오랫동안 녹음해가지고 친구한테 나 지금 하동에 있는 대나무 숲이야 그러면서 음성 파일을 보내주면 그걸 귀로 듣고서 생각하신다고. 담뿍 젖어 더 싱싱해진 대숲의 풍경을 빗소리가 그려줍니다. 궂은 날이면 화계천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이렇게 지리산 남쪽 자락에 서리곤 합니다. 아, 형 저기 연기 나는데? 아, 저건 운해 아니죠? 저 산장 같은데? 네. 아, 여기 사람들, 그 등산객들 쉬었다 가는 데인가 봐. 지금 막 다 걸어놨잖아. 약간 티벳 느낌 나는데, 티벳. 지친 두 청년이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숲속의 작은 쉼터.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아니, 아니, 네,
아, 저 여기 하정 쭉 좀 둘러보다가 그래요? 연기 나가지고 아. 와, 비 오는 날도 이렇게 하시네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오빠. 아, 예. 비 오는 날에 손님이 오셨다. 네? 손님이 오셨어. 비 오는 날에 손님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구경하다가 예, 연기 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비 오는 때 무슨 손님이야. 들어가봐도 되나요? 아, 들어와요. 아, 예. 아, 저희가 지금 비를 맞고 와가지고. 살짝이 아니라 크게 와, 따뜻하다, 따뜻해. 여기 앉아요. 야. 산비에 젖은 길손들이 아궁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세가지고 금방 마른다, 몸이. 그러게. 네. 따뜻해졌어. 한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가마솥은? 아, 여기 이거 만들어 놓은 지? 네. 만들어 놓은 지가 한, 거의 한, 20, 30년. 20, 30년? 네. 이 산장도 그러면, 이 산장 다 이거. 그렇죠. 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야. 혼자서 만드신 건 아니죠? 우리 저 집사람이 감독이고 네. 나는 기계. 난 머슴이지 머슴. 어머니가 주인이시고 여기 이제. 어머니 이제 주인만이면. 아. 나는 머슴. 아. 산골짜기에 털을 잡은 지 수십 년. 휘어져 자란 나무줄기, 못생긴 바위돌이 남편의 손을 거쳐 이렇게 산장의 일부가 됐습니다. 다 지리산. 지리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 약간 꿈꾸고 있는 느낌? 좀 사실 이게 오늘 운해가 좀 많이 껴가지고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물소리, 뒤에 자작, 나무 타는 소리, 그 지금 이 냄새, 그냥 딱 가장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이 의자도 너무 좋아요. 이 느낌. 아. 지리산의 경치에 취해 있는 동안 산장지기는 특급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자,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해져가지고 조경 한번 해봐요. 어? 아... 하루 종일 걷느라 지친 발에 조격만한 게 없겠죠. 뭐 그러면은 발을 아, 오, 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아, 좋다. 낙지기도 아까 자요. 이야, 아, 너무 좋다. 와. 목에도 왔다 갔다 하면 목 운동도 돼요. 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큰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풀리네. 아, 집에 가서 하면 이런 기분이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풍경이랑 이런 게 다 이렇게 맞으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아,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빗방울이 잦아들자 안개가 지리산 줄기 따라 굽이쳐 흐릅니다.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지리산의 기운이 보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막 호강하고 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까 들어올 때. 우리도 호강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두 분만을 위한 우와. 콘서트를. 콘서트. 이런. 네. 자, 다 함께 소리 질러! 네, 그러면 이번 노래는 네. 저희 이렇게 하동을 좀 걸어오면서요. 그래요? 느꼈던 감정들을 이 다시 만나자는 의미로 한번 불러볼게요. 야, 멋지다. 네. 제목은 하동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제목이 좋아요. 네. 갑시다. 하동에서 다시 만나요. 조금 더 멋져진 모습으로 그대가 좋아하던 녹차밭에서
그댈 기다릴게요. 떠나는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기타리스트 박상현. 즉석에서 이루어진 산장 콘서트. 두 청년의 노래가 산장을 넘어 지리산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